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인 치부입니다.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검사들이 출장 뷔페에 가듯이 김건희 여사 앞에 불려가 핸드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수사했다고 하니 국민권익위야 오죽했겠습니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방화합니다. 일찍이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리엄치의 극치입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권을 두고 전두환 정권보다 더 잔인하고 이명박 정권보다 더 비열하고 박근혜 정권보다 더 무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의 잔인하고 비열하고 무능했던 독재 정권도 국민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척이라도 했고 착한 척이라도 했고 야당과 협력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무지몽매하고 무지막지합니다. 도둑질도 숨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대놓고 배째라는 식입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 거부권 폭주를 해놓고 항상 적반하장식입니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도 아예 대놓고 될 대로 되라, 할 테면 해봐라는 식입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백혜룡 마약 수사 사건에서 보듯 들키든 말든 대놓고 내 멋대로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내리꼈고 민족 정기와 독립운동 정신을 대놓고 훼손하려 합니다. 친일의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면 누가 이기고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러한 시도들은 헌법 정신의 정면 부정입니다. 국민들과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는 식으로 강짜를 부립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결국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IMF 시절보다 더 어렵다는 국민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점점 용산 대통령실로 직행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 곧 문 닫을 시간이 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